안녕하세요 여러분, 류노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울산 삼산의 셰프1979라는 곳에서 이번에 도전 메뉴가 새로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딱 저한테 도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셰프1979의 신메뉴 도전하러 왔습니다. 메뉴는 어떤 거냐면요, 토마호크를 돈가스로 만들어서 그 토마호크 돈가스 5장이나 공깃밥 2개, 그거를 10분 안에 먹으면은 공짜, 그리고 식사권 3장을 무료로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15분 안에 먹으면은 이제 그냥 공짜, 이렇게 10분 15분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도전 메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왕돈가스 혹은 디신다 돈가스, 네, 이렇게 두 가지 따로 도전해보셔도 되고 토마호크 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도전하러 많이 오세요. 울산이긴 하다만, 네, 그래도 여기 돈가스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금 여기 세 번째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3회차. 아, 네, 네 번째구나. 4회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시라. 진짜. 엄청 커요. 이거 쏟으면 레전드긴 한데. 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야채 남기셔도 되고 밥이랑 돈가스만. 네. 네. 야채는 야채는 야채까지 다 먹어야 되는 가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가게들에 비하면 시간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줄까 이거? 사장님, 저희가 타이머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먹으면은, 입에 넣으면은 시작해줘. 아니, 내가 3일로 할까? 건강하게? 3일로 해줘. 네? 15분 그래. 설정하면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3, 2, 1. 와. 방금 들으셨겠지만 여기 배달도 됩니다. 포장도 가능.
대형 닭다리 먹는 기분이다. 근데 맛은 돼지고기. 돈까스, 돈까스. 여기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 소금. 여기 소금 싹 찍어 먹어. 몇 분 지났니? 이제 10분 때 그러니까 5분 다 됐네. 5분 차. 그런가? 눅눅한 돈가스는 유식이 아니야. 그냥 내 것이지. 근데 이거 시야가 너무 눅눅하진 않은 것 같아. 뭐지, 소고기인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올해 먹은 돈까스 중 제일 맛있다. 오래된 지 이틀밖에 안 됐구나. 도전하실래요? 하나 죽을래. 막 이거 진짜 꾸역꾸역 이러고도 세 조각이 드실 것 같은데. 경찬이 형이랑 같이 하는 거. 되게 눅눅하게 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부사님! 네? 이거 없어야 되나? 아. 다 드셨어요? 네. 저 이거 먹는지 흉하다. 새해도 맞이했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거의 4.5만에 가까워져서 5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번에 수능 본 친구들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또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제 뭘 전해드리고 싶어서, 코로나가 되게 심해서 뭐 모여서 밥 먹는 거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미리 토마호크를
토마토 5장, 등심 돈가스 10장 계산을 해놓고 갈 테니 포장을 하셔도 되고 이제 포장 혹은 가게에 와서 직접 드시는 걸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아, 계속 말하면 헷갈려서라도 모르겠다. 어쨌든 자세한 거는 그냥 옆에 아,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유튜브 영상 보고 맞다고 해주세요. 아, 궁금한. 어쨌든 저는 일단 이거 다 먹었고 기록은 10분 2초고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인 분들이 오셔서 도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등심 그 왕돈가스랑 아 왕돈가스에 비해서 양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내 기준인가? 내 기준이야? 아, 난 등심 이게 제일 좋아. 여기 두툼하고 가득 채운 두툼하고 이거 봐요. 진짜 두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한번 누노랑 그 먹는 속도를 한번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살만 들으시고 먹는 속도는 따라가야 되죠. 근데 양은 못 따라가죠. 속도는 못 따라가야 되죠. 퍼콘 여러분, 퍼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찾아와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안녕.